최애 초대석. 한국의 조커와 할리퀸, 가요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찐 커플 듀오가 떴습니다. 파크만 퍼포먼스와 넘사벽 비주얼로 대중을 사로잡는 K-POP 디바 현아. 유니크한 감성을 담아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해내는 싱어송라이터 던. 사랑스러운 커플 최파탈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파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아 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이번에 같이 활동을 하는데 네. 우리는 현아 던입니다 뭐 이렇게 맞추진 않았는데 원래 뭘 하지 하다가 그냥 둘 셋 안녕하세요 현아 던 이렇게 맞췄어요. 네. 현아 던. 네. 할 게 없어가지고 묘하게 집중하게 되는데요. 네. 와 그냥 두 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그냥 현아와 던이에요. 그렇죠?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진짜 야. 평소에도 이렇게 튀게 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엄청 알아보시고 그러는데. 그러네요. 네. 모자를 써도 마스크를 써도 뭐 안경을 써도. 아 진짜 다 예. 알아보세요. 진짜 모자랑 마스크 썼는데 저는 무조건 못 알아보겠다 네. 했을 때도 무조건 알아보시고 이제 네. 신기한 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컴백할 때 헤어가 블루였어요. 네. 근데 아, 블루로 하니까 진짜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디 그냥 잠깐 고개만 이렇게 내밀어도 차 안에 있는데도 알아보시길래 아 너무 이 뭐 헤어가 질린다 해서 첫 방송 하기 전에 저 혼자 염색을 몰래 해가지고 예. 배신했다고 삐지더라고요. 두 분 다 앞머리가 아주 예쁘네요. 아 그래도 더는 앞머리가 많이 자리 잡았는데? 어, 예. 그래요? 이게 현아가 이제 최근에 또 잘라줘. 예. 제가 진짜 미용실을 한 1년 동안 안 갔거든요. 한 번도 현아가 다 잘라줘가지고. 맞아요. 네. 네. 진짜로. 진짜로 한 번도 이제 샵 가서 이제 머리 잘라야 되는데 1년 동안 못 갔어요. 예. 현아가 이제 보이는 쪽쪽 이제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잘하네 그러면. 근데 조금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던이가 숍에 가서 선생님께 맡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게 네. 이제 제가 한 번 커트를 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헤어 전체 커트가. 그래서 그 뒤로는 자꾸 부탁을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한번 마음에 안 들게 제가 조금 저세상 텐션으로 잘라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에게 맡기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잘라줬는데 이렇게 그, 또 찰떡같이 소화를 하네. 그래도 계속 예.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저는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저요? 예. 저는 원래 사실 그 뭔가 정형화된 머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막 자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기 사촌동생한테 막 자고 있는데 잘린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런 느낌이 현아가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아 씨도 너무 손에 익으면 이제 샵 느낌 나니까 아 요즘 조금 잘 예. 잘라져서 아, 살짝 이제 샵 옮겨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옮겨야 되겠는데 네. 우리 현아는 올해 2월 암나쿨로 활동할 때 보고 네. 또 더는 작년 10월 던드리던으로 활동할 네. 때 봤고 맞습니다. 네. 근데 꼭 한 일주일 전에 봤던 사람들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네, 그죠. 네. 그렇긴 했는데 솔직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언니가. 이제 현아의 진짜 그 루틴이 있어요. 사실 예. 꼭 그 최화장 선배님 파워타임 꼭 나와야 네, 되고 그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엄청 던도. 편해지고. 네, 아니 근데 나는. 참. 그러니까 정말 그냥 팬의 입장이에요. 어떤 DJ나 뭐 선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 월요일날 현아하고 던이 오는데 아 어떻게 반가움을 표할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앨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앨범 얘기 아 진짜 너무 반가워요. 자 그러면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까 네. 보는 라디오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네 인사 한 분씩 우리 넌부터 먼저 할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파워타임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조커와 할리퀸에서 할리퀸을 맡고 있는 던입니다. 네, 이번 핑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딱 이러니까 가수 같다. 나 우리 현아. 여러분들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아니 왜 자기가 네. 할리 왜 어떻게 할리인 거죠? 제가 그럼 조커인 거예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리얼리티 요즘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조커와 할리퀸 중에 현아가 조커고 더니가 할리퀸이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커하고 더니 씨에게 할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파타에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봐주시고 듣는 걸로도 청취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와, 완벽하네요. 난 네. 아, 감사합니다. 편하는 거 맞죠? 예. 이럴 때 자랑스러워요? 좋죠. 아, 난 갑자기 두 분이 만약에 안 만났으면 서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완벽히 어울릴 수가 있을까? 저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은연 중에. 왜냐면 너무 이제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뭔가 저희 엄마께서 저를 항상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실 때 뭐 회사나 이제 오시면은 저를 소개하시는 저희 아들은 막내예요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유로웠고 제가 그 부모님들의 터치를 진짜 안 받았어요. 터치를 안 받고 제가 뭔가 그 어머니가 뭔가 그 틀에 뭔가 가두시려고 하면은 제가 자꾸 엇나가고 뭔가 그 반항하고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아들은 막나니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제 현아 만나고 나서 되게 저를 꽉 잘 잡아주고 현아. 뭔가 저도 뭔가 방황을 안 하게 뭔가 저 제 자신도 되게 편안하고 뭔 그런 거 안정감을 느껴서 아 현아를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막나니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되게 지금 어디 다른 나라에나 어디에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또 다른 느낌으로 어머니도 현아를 너무너무너무 예뻐하시겠네요. 아 저희 엄마가 진짜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눈이 되게 높으시거든요. 눈이 되게 높으신데 현아는 그냥 쏙 마음에 드는구나. 그 현아 그 저랑 이제 만나기 아예 전에 저 가수 하기도 전부터 현아를 되게 좋아했어요. 가수 중에 현아를 진짜 좋아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되게 뭔가 장군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근데 현아 만났을 때 엄청 긴장하시더라고요. 그거 신기했어요. 그렇구나. 그런 모습 처음 봐가지고. 그럼 이런 얘기를 처음 해봐요 현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잠재우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 현아. 그런 줄은 몰랐어요. 아 정말로? 네 왜냐면 아직도 하고 싶은 거 본인이 다 하고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저세상 텐션이라서 그런 게 오히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을 다루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감정들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가끔씩 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물어보면 대답은 해줘요? 대답을 하지만 그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현아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눈빛이나 이런 게 막 너무 사랑이야. 너무 사랑. 그러면 현아 뭐 이제 이건 뭐 보통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현아의 엄마는 우리 던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정말 예뻐하세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니가 옆에서 케어를 하는지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48시간을 부모님이 보셨는데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는구나 더니가 라는 거를
직접 보시더니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움을 느끼시고 그쵸. 그래서 아니 그냥 그 전부터 고마워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보다 솔직히 네. 돈이랑 연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주 해요.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집에 엄마랑 아빠께 얘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느꼈는데 이상하게 돈이가 더 많더라고요. 어허. 웃긴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갑자기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앨범 얘기도 이제 하겠지만 야, 두 사람은 과연 안 만났으면 아 맞다 앨범 얘기하러 나왔잖아요. 서로를 맞네 맞네 어떻게 와 자 일단 우리 던 3423님이 네 3423님이 최파타 출근길 기사 사진 벌써 봤어요. 두 분 오늘 핑크핑크 너무 예뻐요. 현아 씨 치마에 고양이도 너무 귀엽네요. 어 맞아요. 안 보였는데 와 벌써 오. 아니 이 오늘 의상은 그야말로 뭐 두 분이 그냥 집에 있는 걸 입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네 저희가 개인 소장으로 좋아하는 아이템들인데 그리고 저는 고양이 치마도 네. 치마인데 네. 제가 좋아하는 신발을 신고 나왔거든요. 자 신발 좀 올려주세요. 예. 오 살짝 올려주세요. 오 둘이 아니 제가 산 신발인데 예. 따라서 코스튬을 했더라고요. 오, 사가지고 아니 그러면 네. 그 지금 더는 핑크 바지를 입었어요. 네. 핑크 바지에 이제 라임색 헤어가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제가 예. 이 머리 원래 이 전부터 그 분홍색을 되게 좋아하게 예. 된 거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머리색을 하고 나서 너무 잘 색깔이 잘 어울리니까 분홍색을 진짜 계속 뭐 할 때마다 계속 입거든요. 아 입을 수 없으면 이제 속옷이라도 분홍색으로 입고 막 그래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약간의 TMI인데 말해도 되나요? 말해요. 해주세요. 던 씨는 그런 거 말해도 돼요? 아침부터 괜찮아요? 괜찮아요. 피디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말합니다. 폭로 갑니다. 네. 던 씨는 무조건 핑크 속옷만 입는 그런 습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스케줄을 가도 의상 탈의를 하고 의상 환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깜짝 놀라세요. 혹시 이거 똑같은 속옷이니? 라고 여쭤보시는데 다 달라요. 근데 컬러는 무조건 핑크예요. 근데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핑크 속옷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잘 없어요 심지어. 그 있을 때 다 사는구나. 저는 이제 보이는 이제 족족 다 사고 그걸 입었을 때 뭔가 안정감을 핑크 속옷이 30개가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해서 대단한 것 같아. 이제 조금 오늘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네, 분홍 팬티를 이제 입으면 좀 마음이 근데 편안해지는. 사실 저도 핑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알죠 언니. 사실 그 핑크가 굉장히 예쁜 컬러잖아요. 예전에는 뭐 유치해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핑크 완벽한 색이에요. 저는 너무 예쁘죠. 예, 저희 집 인테리어의 주조도 좀 핑크예요. 언니는 그게 진짜 잘 어울리시니까 네? 찰떡 같으니까 괜찮은 건데. 우리 던이는 더 찰떡인데. 가끔씩 무서워요. 너무 핑크만. 자 그럼 이제 우리 핑크 속옷을 입고 나온 던과 우리 현아 씨 드디어 앨범 얘기를 해볼게요. 네. 맞아요.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현아 앤 던의 첫 유닛 앨범 네. 1 더하기 1은 1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앨범 컨셉이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이런 컨셉은 누가 잡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컨셉이랑 비주얼 디렉팅 그리고 뭐 앨범 디자인 사실 이런 거를 다 현아가 했어요. 근데 사실 현아 앨범은 현아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 이제 디테일하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제 거는 제가 하는데 저도 그렇고 뭔가 스타일리스트 그 형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되게 어려워서 이제 조금 현아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많이 놀랬던 그 기억이 되게 있어요.
우리 현아의 머릿속에 있는 게 다 표현이 된다. 아, 충격적으로 예쁜. 저는 원래 처음부터 비주얼을 생각하진 않고 음악을 딱 들었을 때 그때부터 비주얼이 생각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핑퐁 한 곡을 들었을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센 비주얼들만 생각이 났고 가사가 없었을 때는 이게 문버튼 사운드라서 그런지 이게 뭔가 굉장히 강렬하고 섹시한 그런 비주얼 디렉이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식상해 하면서 자꾸 다른 음악들과 또 다른 가사들을 점점 던 씨가 이번 앨범에 전체적인 프로듀싱을 했으니까 미니 앨범이거든요. 네. 총 네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네 곡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 노래가 마치 전반적인 동화책 컨셉 같다. 사랑의 시작과 끝이 다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화로 풀어볼까? 하지만 약간 동화인데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던 거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끄집어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현아 더니 할 수 있는 동화를 좀 구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두 분이서 정말 그야말로 하루 24시간 막 늘 이제 이 컨셉이나 앨범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표현이 된 게 이제 핑퐁. 맞아요. 예. 핑퐁이 제목부터 통통 튀는 느낌이지만 이게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처럼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을 귀엽고 톡톡 튀는 가사로 표현을 했다. 네. 문바톤 댄스곡이다.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다 만들어서 막 이제 진짜 머릿속에 있는 게 다 표현이 됐는데 사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딱 보고서. 이제 대표님은 원래 한 번에 오케이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오케이가 나서 진짜 신기했어요. 쭉쭉쭉쭉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리고 조금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이때 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곳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암나크로 활동 끝나고 바다를 앞에 두고 작곡가 오빠랑 이제 다 같이 힐링을 하고 있었는데 음악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강아지들이랑 같이 산책하고 그렇게 쉬고 있었는데 그때 던 씨가 딱 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대표님께 들려드렸는데 이거는 현던 곡이다.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현던 앨범이 딱 잡히게 된 거죠. 빨리 듣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핑퐁의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뮤직비디오를 함께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듣고 맞다, 계신 분, 얘기도. 네,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그 핑퐁 터질 거예요. 자, 현아 앤 던의 핑퐁 큐. 핑퐁 한번 칩시다. 네. 이야. 현아 앤 던의 핑퐁 듣고 오셨습니다. 뮤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뮤비 보셨을 텐데 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와 우리는 이제 또 뒷얘기로 현아가 이거 찍을 때 굉장히 좀 몸이 그랬었잖아요. 몸이 많이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아까 언니 이거 돌아가는 거 할 텐데 진짜 팔도 못 올렸는데 진짜 쉬운 명 이상의 스태프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와 참 윤주희 씨가 네, 윤주희 씨가 핑퐁 자꾸자꾸 듣고 싶게 만드는 노래예요. 두 분의 현실 커플 케미가 노래로 탄생하니 이런 울트라 시너지가 나오네요. 앞으로도 따로 또 같이 많이 많이 노래해줘요. 자, 지예슬님이 환상의 커플, 환장의 커플 진짜 너무 좋아요. 멋진 무대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응원합니다. 와, 김하늘 씨가 뮤직비디오 색감부터 컨셉까지 이런 컨셉은 현아 덤만이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애니메이션 보는 기분이에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약간 소름 돋는 게 예. 이 뮤비 찍기 전에 그리고 이 비주얼 만들 때 현아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갑자기 틀어달라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거 봤잖아 우리 한 많이 봤는데 이랬는데 야, 좋아요. 잠시 후 4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할게요. 궁금한 질문 두 분에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보실 수 있어요?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너누나 아아 워너화정누나 워너누나 아아 워너화정누나 워너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가 시작이 됐고요. 첫 듀엣 신곡 핑퐁으로 돌아온 사랑스러운 커플 현아 앤 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손 한 번씩 흔들어주세요. 둘이 쇼핑은 주로 자주 같이 나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갈 때도 있고? 옛날에는 진짜 많이 나갔는데 요즘에는 주로 인터넷 쇼핑 요즘은 조금 위험하니까 웬만하면은 아까도 구두 현아가 먼저 샀는데 따라 샀다고 그랬잖아요. 아 커스튬을 했어요. 저는 샀고 이분은 그냥 있었던 거에 똑같이 만들어서 제가 어머나 저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제가 산 신발을 똑같이 예. 신어가지고 그냥 커플 신발이 된 거예요. 예.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네. 그 센스가 좋은 거죠. 네. 아, 스타일리스트 형이 만들어줬어요. 얄미워라. 자 이서준 씨가 현아 씨가 나긋나긋 앨범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와 구연동화되는 기분이에요. 말씀을 참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시네요. ASMR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참 잘할 것 같아요. 아, ASMR 어때요? 그러니까. ASMR 잘 못할 것 같아요. 혼자 막 웃다가 ASMR 하면 저 혼자 잠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잠이 들고 김은정 씨가 네, 확실히 챗바타 나오니까 던 씨도 조곤조곤 얘기를 잘하시네요. 편하신가 봐요. 맞아요. 편해요. 우리 셋이서 앞에 차 한 잔 놓고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까 찰리와 그 초콜릿 공장. 예 네. 해서 아 초콜릿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초콜릿 같은 거 잘 안 드시죠? 진짜 좋아해요. 진짜. 아니 저도 요즘은 근데 어린다. 먹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예. 원래 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초콜릿 예, 예. 단 거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요즘 닮아가는 거죠.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이 늘 부여하고 있는 환상적인 초콜릿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이따가 예 갖다 주세요. 네. 자 우리 목격담이었네. 자 503호님이 저 현아 씨가 공연 오셨던 대학교 축제 스텝이었는데 그때 현아 씨 보고 정말 요정이 춤추는 줄 알았어요. 스텝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해 주시면서 날씨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신다고 걱정해 주셨던 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귀엽고 아이고 민망하네요. 귀엽고 예쁘고 착한 현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와. 진짜 현아 씨 본 사람이네요. 네, 와, 감사합니다. 우리 현아 씨가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너무 남 배려를 잘해요. 저도 사실 예. 그 반했던 포인트가 그런 게 되게 컸어요. 예.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예, 보이는데 너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실은 완전 대 그거였는데 대스타였는데 그때도 그 주변 스태프분들이나 엄청 잘해가지고 저는 되게 와 이게 진짜 진짜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제 생각에 제가 그렇게 안 보이게 생긴 게 가산점인 것 같습니다. 그치, 그치. 네. 다행입니다. 조금 세게 생겼는데 이게 뭔가 조금 세게 생겨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저렇게 생긴 사람이 수고하셨대. 예예 예, 맞는 것 같아요. 현아가 우리한테 인사했어. 당연한 거로 하고 있는데 네. 예의 바르게 그렇죠. 봐주셔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현아가 얘기하고 수다 떠면 엄청 웃길 것 같아요. 아 진짜 웃겨요. 웃긴 스타일이죠. 아니, 되게 웃긴 웃겨요. 스타일이에요. 웃기고 예, 말 진짜 예. 많고 귀여워요. 한지성 씨가 네, 지난주 음악방송 보니까 얼굴부터 몸 구석구석에 반짝이를 엄청 붙이셨더라고요. 잘못하면 과해 보일 텐데 역시. 근데 이거 좀 따갑거나 아프지 않아요? 이런 거 붙이고 춤추다가 땀나면 엄청 아프다던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저희 헤어메이크업 쌤들께서 너무 이런 거에 디테일하게 관리를 잘해주세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가 다치지 않게 케어를 맞아. 좀 잘해주시고 맞아. 어떻게 하면은 미리 안 다칠지 맞아. 선생님들께서 먼저 테스트를 다 해보고 나서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고 저희에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할 따름이죠. 가족이에요. 저희는 가족. 가족. 진짜 짱인 것 저희 같아요. 저희 진짜 가족 같아서. 민아쌤, 효정쌤 사랑합니다. 가족이야 가족. 아, 진짜 그래. 가족 같아요. 아까도 뭐 옷 같은 것도 막 서로 돌려 입는다면서요? 아, 예. 맞아 이제 스타일리스트 그거는 형이랑. 스타일리스트 두인데요. 예. 두는 이제 더니보다는 또 한 살이 많고 저보다는 또 동생이어가지고 예. 완전 친구예요. 연년생이어가지고 셋이서 둘도 없는 또 친구인데. 네. 웃겨요 너무. 아니 그러니 얼마나 그 느낌이나 내가 원하는 분위기나 이런 걸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가 얼마나 잘 알까. 그래서 이제 예. 작품을 만들 때 이제 앨범을 만들 때 저희는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래서 작품이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각자 얘기도 너무 잘 통하고 네. 각자 사온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모았을 때 뭔가 되게 좋은 재밌는 결과물이 예. 나오니까. 그리고 저희 팀이 조금 독특한 게 있는데 앨범이 나오기 약 6개월 전부터 다 같이 모여서 단체 회의를 들어갑니다. 아, 맞아요. 단체 회의가 되게 웃긴 게 영화 관람? 음악 관람? 뮤직비디오 관람? 막 그런 관람들이 막 있어요. 그쵸. 그리고 사진 관람? 그리고 뭐 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건 핑계고 거의 음식을 주로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합이 거의 그렇죠. 그리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디자이너도 자기가 이제 이번 시즌 뭐 전 시즌 다음 시즌 뭘 할 때 계속 이제 전시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계속 이제 음악 듣고 뭐 뮤직비디오 근데 그런 걸 그야말로 이제 같은 스태프들이 그런 걸 하니까 서로 그게 예. 딱 연결고 고리가 있고 교감이 딱 맞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딱 서로 그러니까 생기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아까 이제 우리 더니 계속 자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자유를 느끼는 거지. 아마 다른 사람이랑 작업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억압되고 왜 하면서도 이거 아니야 계속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니까 거기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앨범 할 때 자유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무대 할 때나 이럴 때. 와. 자 박서진 씨가. 네, 박서진 님이 뮤비 보면서 딱 느낀 건 현아랑 던이 그냥 현아랑 던 했다. 그래, 이런 말 있는 거 알죠? 예, 그냥 현아랑 던 했네. 이거 알죠? 예.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요즘 핑퐁에 중독돼서 저도 모르게 Play the Ping Pong 이 부분을 따라하고 있답니다. Play the Ping Pong. 네. 자, 3834 님이 지난번에 던씨 출연했을 때 가만히라는 곡이 현아 씨랑 싸우고 만든 노래라면서 나는 가만히가 아니다 했던 게 기억나요. 이번 앨범에는 그런 노래 없나요? 우리 분명 죽을 만큼 사랑했다가 이별 노래라던데 설마 두 분 이야기는 아니겠죠?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유일한 이별 노래라고요. 네, 맞아요. 우린 분명 죽을 만큼 사랑했다. 예. 이거는 두 분이 같이 만든 곡인데 이 노래는 이제 사실 제가 저번 앨범 그 던드리던 앨범에 넣으려고 만들어놨던 노래였었는데 이때 왜 이런 노래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별 현아랑 이별의 그 저희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뭔가 제가 상상했을 때 이 앨범에 너무 사랑 노래만 있으면은 그게 뭔가 좀 공감대 형성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서 이별 노래도 넣고 싶어가지고 이걸 넣었는데 예, 약간 픽션이죠. 픽션 플러스 경험 플러스 약간 예, 그런 거. 근데 뭐 아무리 사랑해도 아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잖아요. 예, 그런 예, 생각을 예. 하면서 그런 써요. 생각을 하면서 쓴 네, 거니까 맞아요. 아니면 뭐 지나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 하다. 그렇지. 그건 뭐 아니야. 지나간 뭐 아. 연인에 대한 아니, 뭐 그건 그런 아니야. 거니까. 하여튼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만 또 우리 또 이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가상 시나리오로 한번 해보는데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사도 잘 들어보세요. 네, 가사를 집중해 주세요. 네, 두 분이 부르는 이별 노래입니다. 현아 던의 우린 분명 죽을 만큼 사랑했다. 분죽사. 현아 던의 우린 분명 죽을 만큼 사랑했다 듣고 왔습니다. 와 가사가 아, 오, 너무 슬프네요. 수익이 픽션인데. 있네요. 픽션 픽션. 어, 진짜 민들레 같은 나의 연인이 민들레처럼 네, 네. 떠나가고 네. 어, 댓글 때문에 2910님이 두 분이 헤어진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눈물 날 뻔. 헤어지지 마세요. 저도 덩달아 슬퍼질 것 같아요. 우우우 아 진짜 슬프네요. 두 분은 아 이렇게 슬쩍 생각만 해도 슬퍼요? 아 저는 오열할 것 같아요. 어 하나는 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가지고 아 그래? 오 네. 저게 정답이래. 저도 안 해요. 일대요. 주양 씨가 네. 와 현아의 보컬 너무 좋아요. 약간 차분한 목소리가 이 곡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느낌이에요. 와, 어, 맞는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아, 진짜. 4839님이 근데 이별 노래라고 발라드가 아니라 이렇게 멜로디도 신나는 게 참 세련됐네요. 역시 던의 노래는 참 세련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이제 생각할 때 참 러블리하고 세련되고 왜 그 느낌 있다 막 이러는데. 두 분이 생각할 때 우린 참 촌스러워요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이 제일 촌스럽죠. 왜냐하면 밖에서 친구들 안 만나고 사람들 안 만나고 막 화려하고 막 시끌벅적한데 못 가고 술도 안 마시고 그 집에서 집밥 아니면 배달 먹고 작업실에서도 그러고 이제 뭐 강아지도 산책이나 하고 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집에 들어가면 하는 게 집에서 일단 그 저는 그 뭐라고 하죠? 찜질방 기계 같은 자욕기 있거든요. 그거를 버튼을 딱 눌러요. 아, 그다음에 맞아. 청소기를 돌리고 이제 소금이랑 햇님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그다음에 찜복을 입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네, 저는 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종합젤리 그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먹던 그 종합 젤리라고 이제 젤리 여러 가지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아니 그냥 이름이 종합 젤리예요. 아, 그래요? 네, 그 호박맛 나는 젤리 같은 아, 그거. 뭔지 아시죠? 그런 거 되게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해서 그거 이제 먹고 있으면 아 진짜 처량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행복하긴 해요. 그렇구나. 두 분이 되게 힙하다. 찜복 입고 조격하고 자욕하고 청소기 돌리고 그냥 아, 젤리 하나씩 아 그리고 제일 웃긴 거가 웃기다고 느끼는 게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이제 놀러 가서 잠옷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 같은데 놀러 가서 잠옷을 이모 이거 얼마예요 해가지고 아. 5,000원에 샀어요. 예. 근데 다른 옷 살 때는 그냥 이제 막 어떻게 입으면 예쁠지 알잖아요. 예. 근데 더니가 한 번은 집에 놀러 와서 자기는 옷이 그렇게 많으면서 잠옷은 왜 이것만 그렇게 입어? 한번 뭐라고 하길래 제가 조금 네.
그런 거? 어. 어떤 잠옷이었나요? 막 꽃무늬로 막 입고. 다 꽃무늬예요. 다 꽃무늬예요. 다 편하고 꽃무늬. 꽃무늬하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 어, 잘 어울려요. 와, 그것도 근데, 너무 힙하게 잘 입을 것 같은데. 예, 잠옷 선물할 때 저도 꽃무늬를 예. 같이 입어야 된다는 단점이 예. 있긴 한데. 와, 진짜. 어, 두 분의 목격담이 왔네요. 네, 최서혜님이 작년에 동묘에서 두 분 데이트하시는 거 봤어요. 옷을 너무 개성 있게 입고 있어서 멀리서도 연예인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빈티지 옷도 명품처럼 소화하는 거 보고 반했어요. 두 분 동묘도 자주 가시나요? 야, 진짜 멋쟁이들은 이런 데를 다 가는구나. 아, 저희 되게 예. 좋아요. 풍물시장 이런 데도 좋아하고 동묘. 거기서 막 이제 찾는 거야. 네, 동묘는 특히 던 씨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 좋아하죠. 덤씨 따라서 갔다가 제가 매력을 느껴가지고 아 그리고 거기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언니. 아 맞아 맛있는 것도 많죠. 만두하고 그 팥이 들어있는 찐빵 가게가 맛있는 데가 그 초입 부분에 있는데 예. 아, 그거 먹으러 가고 악세사리 같은 거가 또 예쁜 게 사이즈가 잘 맞으면 득템이거든요. 네. 근데 안 맞으면 아쉬운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동태탕 같은 게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동묘 구석구석 안에. 네, 동태 백반을 딱 5,000원에 먹고 든든하게 먹고서 이제 딱 2시간 쇼핑하면은 아, 오늘 알차게 보냈다? 딱 이 느낌이 있는데 네. 어, 못 알아보시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또 못 알아볼 수가 없잖아. 저희가 예. 그때는 조금 많이 가리고 가지 예. 않았나요? 아니, 저희 기준인 것 같아요. 예. 뭐 신경 안 쓰고 가려도 예. 막 뭐. 바지 꽃무늬 바지 예. 입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입으니까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가 봐요. 광고 듣고요. I love it, love it, love it, you. 아이고 지금 흐르는 곡이 XOXO라는 수록곡이고요. 네. 펑크 장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하. 곡인데 하나가 네. 만들었습니다. 오. 이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런 펑크 장르로 던 씨가 타이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있어요. 어때요? 좋아요? 아, 저는 예. 저는 진짜 좋아해요 사실. 예. 예, 진짜 좋아하고 했을 만들었을 때 현아가 빗자루 들고 춤추고 있다 하면은 아 이거는 되겠다 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또 청소 좋아하니까 예. 빗자루 들고 춤추고 있다 하면 이건 되는 거구나. 아, 항상 좋은 네. 노래 틀면은 빗자루 꼭 들고 춤추더라고요. 이 곡 쓸 때 제가 딱 30분 동안 빗자루 들고 춤추면서 쓰고 끝났어요. 오, 그 빗자루도 보고 싶다. 예. 네. 아, 두 분이 나올 때마다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우리 지금 깜짝 놀랐잖아. 예.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정말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좀 더 앉아있다 갈까요? 그러니까. 자,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현아 앤던 핑퐁 이제 이번 앨범으로 활동 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아는 건강하고 네 언니 네, 뭐 좀 맛있는 거 먹고 네. 네 우리 던도 많이 웃고 아, 더 네. 자유롭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우리 현아 던의 엑소엑소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